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수 이찬원은 임영웅 45억 원의 슈퍼 저택을 공개. 초호화 저택이 이찬원 감동 사연. 임영웅의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수직 상승한 과정. 임영웅의 충격적인 인지도. 가수 이찬원은 임영웅 45억 원의 슈퍼 저택을 공개. 초호화 저택이 가수 이찬원은 불과 몇 분 전 가수 임영웅이 45억 원 건물의 주인이 됐다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찬원은 가수 임영웅이 100만불짜리 건물의 주인이 된 것을 즉시 축하했습니다. 가수 이찬원은 임영웅이 오늘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임영웅이 열심히 일한 선물로 임영웅이 산 집. 팬들은 모든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가수 이찬원도 예외는 아니고 이찬원이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집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임영웅의 새 집에 대해 자세히 공개합니다. 28일 취재 결과 임영웅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모처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규모의 6층 건물을 45억 원대의 회사법 인명 물고기 뮤직으로 매입했습니다. 물고기 뮤직은 임영웅이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이번 달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은 역세권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띈다. 2007년 준공됐으며 현재 출판사 등 사무실들이 입주 배후 세대가 탄탄해 공실 걱정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2016년 데뷔한 이후 2020년 종합편성 채널 TV 조선진에 선정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길고 길었던 무명 생활을 비로소 청산한 그는 이후 방송가뿐만 아니라 광고계까지 접수하며 가전자동차 정수기 등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줄줄이 발탁됐습니다. 장년층의 편견을 깨고 젊은 층까지 흡수 1060세대를 아우르는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그와 멤버들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더 누적 관객수 15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앨범 발매 인기를 끌었고 지난 3월에도 신곡 같은 나의 발표에 팬들의 귀를 적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찬원 이어 양지은 엑스 김다현 백반기행 출연 영탁 찐이야 부른 이유 미스트롯 2 진 양지은과 미 김다현이 식백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 전라남도 광양을 찾았다. 미스트롯 2 진 양지은이 식백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한다. 양지은과 허영만은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촬영을 마쳤으며 오는 6월 4일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 방송 말미에 양지은이 출연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예고편이 공개됐다. 양지은은 미스트롯 2 미 김다영과 함께 맛있는 밥상을 찾아 나섰다. 맛있는 음식을 보고 흥이 오른 양지은은 영탁의 찐이야를 열창하며 음식에 빠져들었다. 양지은은 사는 맛을 발표한 이후 여러 예능을 통해 솔직 발랄한 모습을 선보여왔다. 미스트롯 2 트롯걸들과 함께 출연하는 내 딸 하자를 통해서는 얼마 전 이사한 경기도 새 집을 공개하기도 했다. 양지은은 미스트롯 2 멤버들을 새 집으로 초대해 해물탕, 갈비찜, 떡볶이 등을 집들이 음식으로 대접했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공수한 재료들, 비장의 소스로 트롯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양지은 데뷔곡 사는 맛으로 사는 맛 즐거워. 양지은의 데뷔곡 사는 맛은 국거리 장단의 구수한 국악 리듬과 웅장한 풀 오케스트라 멜로디가 그녀의 한서린 목소리와 잘 어우러지는 곡이다. 조영수 작곡가는 양지은을 다듬어지지 않은 원속이라고 극찬하며 양지은은 이선희 씨와 같이 힘있고 거칠지만 섬세한 면도 있어요. 작곡가로서 욕심이 생겼죠. 섬세하고 멋있는 보컬리스트로 세상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라고 평했다. 이에 양지은은 조용수 작곡가님과 호흡이 아주 좋았어요. 작곡가님께서 디렉팅도 세심하게 잘해주셔서 부족했던 부분도 금방 수정해서 부르게 되었고 곡의 완성도를 높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작업하는 내내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라고 데뷔곡 발표 소감을 전했다. 이찬원 고정 방송 내게 가끔 심리적 육체적으로 힘들 때 있어 고백
클레리 습도를 비롯해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화요청백전에 출연하고 있는 이찬원이 방송 활동에 대해 고백했다. 이찬원이 바쁜 방송 스케줄을 공개했다. 클레리 습도에 출연한 이찬원은 고정 프로그램이 4개라고 밝혔다. 이찬원은 클레리 습도를 비롯해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화요청백전에 출연하고 있다. 이찬원은 방송 외에도 코로나19로 미뤄지고 있는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공연도 있다고 언급하며 콘서트가 밀려있다. 언젠가는 콘서트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게 가끔씩 심리적으로 동시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찬원은 바쁜 스케줄 속에도 방송을 통해 힐링하는 순간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찬원은 지난주 뽕숭아학당을 통해 영탁,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황윤성 등 트롯맨들과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으로 이루어진 뽕육은 친구들과 오락하기부터 자동차 드라이브, 배드민턴, 고기 파티 그리고 독서 등 총 5가지 휴가를 계획했다. 하지만 룰렛을 돌려 정해진 시간만큼만 휴가를 즐겨야 하는 규칙이 존재해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먼저 이찬원은 룰렛으로 10분을 찍어 친구들과 오락하기를 10분간 실시했다. 한편 이찬원, 영탁, 김희재, 황윤성 등은 고스톱을, 장민호는 혼자 놀기를, 임영웅은 붐과 수다 떨기로 10분을 활용했다. 이찬원, 귀여움 가득한 손짓과 훈훈한 비주얼로 여심 저격. 이찬원의 귀여움이 팬들의 심장을 저격한다. 최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인스타그램에는 탑6의 사진이 게재됐다. 그중 이찬원은 깜찍하게 손짓을 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과 귀여움은 여심을 저격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귀엽고 깜찍하다, 팬 여러분 심장 잘 지켜요, 댄싱머신 이주먼 기대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방송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10시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2화 사랑의 콜센터 57회는 댄싱퀸즈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은 록구고를 완벽하게 소화해 출연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렛과 귀여운 몸짓으로 출연진들은 물론 팬들의 마음을 출렁이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어진 무대에서 이찬원은 가수 조정민과 맞대결을 펼쳤다. 미스터 유를 선곡한 이찬원은 역시 정통 트로트의 최강자답게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